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드시고 아유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뭐 손주나 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여생을 살아야지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삶이 과연 기쁠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예전에 어떤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60이 됐어요. 40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어. 근데 내 남은 생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시작해서 뭐 하나 라고 해서 포기를 한 거죠. 그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. 10년이 지났죠. 70이 됐습니다. 아,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네. 뭘 한번 다시 해볼까? 라고 했는데 아, 이제 뭐 얼마 더 살겠어. 또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시간이 또 지나서 80, 90이 되신 거죠. 90이 됐을 때는 이제 세상을 마감하면서 아, 내가 60에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하시는 거죠. 그러면 30년을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. 30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신 거거든요.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. 우리가 모두 시작하기에 늦은 때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때 시작을 하시면 그때가 가장 빠를 때거든요.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. 내일로 모레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프레젠트가 되잖아요. 프레젠트를 다시 또 번역을 하면 선물이 됩니다. 지금은 선물이라는 거죠. 지금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거든요.